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본문 말씀에 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네 명의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 네 명은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요선 메시아로서 죄의 권세를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알았죠. 중풍병자의 불신앙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풍병자를 옮겨온 네 사람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치유의 역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권세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 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주변에는 도무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그때 네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눕혀 그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왔어요. 네 명의 친구들은 부끄러워서 못 가겠노라고 불신앙의 말만 늘어놓는 중풍병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중풍에 걸린 친구가 하나님 만나는 길과 진리요 새로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명의 친구들은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네 명의 친구들은 서로 힘을 합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달아내린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때 마침 그곳에 있던 어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죄를 용서한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용서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보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쉬운 일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신기하게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어나갔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중풍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죄의 권세에 묶여 불신앙의 말만 하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근본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병이 낫는 것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의 권세가 사망에 빠뜨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내 몸에 흑암이 파고들어와 지난날의 수많은 상처들과 염려와 근심, 낙심과 절망, 시험과 갈등, 분노와 분열 등으로 시달리게 만들죠. 그리고 틀린 생각을 집어넣어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림, 어려움 속으로 빠뜨리죠.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진노의 자녀로 살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묶인 근본 문제, 즉 원죄로 인하여 찾아온 저주와 재앙 시스템에서 빠져나오도록 죄사함을 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몸에 있는 죄의 권세, 두려움을 심는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깨트리면 영혼과 마음과 몸이 시원해질 뿐 아니라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죄사함을 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입으로 흉내내지 말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불러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라. 틀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흑암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 몸에다 적용하는 영적 싸움을 꼭 해야겠죠. 내 몸에 불신앙을 넣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자꾸만 징징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중풍병이 치유되었다면 그 증거를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해결자이심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일어나 걷는 영적 싸움이 되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내 영혼과 몸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해 도전하는 영적 싸움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